토스 졸업 후 영어 라이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자, 레벨 6건 레벨 7이고 목표 점수 쫙 받았어요. 1번. 틈틈이 이제 취업을 해서 직딩이 될 테니까. 자, 그래머 게이트웨이 해커스 책 권유한다. 자, 하상권으로 돼 있는데 결국엔 책 권유냐? 난이 정도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문법을 쓰기로 배우는 책인데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자, 너무 좋은 책이야. 우리가 토스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토익을 공부했건 안 했건 간에 결국에 우리가 느낀 게 있었지. 토스 점수 받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쓰는 만큼 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문법이 토익 선생님처럼 막 완벽해야 스피킹 이게 아니라, 아, 결국에는 문법이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고 쓸수 있어야 입 밖으로 그만큼 나오는구나라는 포인트를 느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 주시는데, 이게 이 책의 심한 장점은 내용이 겁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내용이 겁내 많다는 점이에요. 좋은 책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뭐 남친 여친 사귈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이제 한뭐 4, 5개월 사귀었어요. 우리 토요일에 뭐 해? 그랬는데 이제 한쪽이 글쎄 뭐 해? 그럼 또 한쪽이 넌 계획이 없니? 이렇게. 그럼 한쪽이 왜 내가 맨날 계획하니? 이게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간에 그럼 이제 그러다 이제 권태기 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말에 뭐 할래? 그럼 해커스 그래머 게이트 갖고 나와. 하고 와가지고 두책더 풀어. 둘이 같이 커피숍도 두책더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푼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방금 공부한 거 물어보고 영어로 입으로 말하고 그게 스피킹이지 뭐 그게. 또 말하고 또 같이 영어로 말하고 헷갈리는 거 서로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아. 헤어져도 영어는 남아요. 혹시 헤어져도 영어는 남고 혹시 안 헤어져도 내 남자 내 여자 발전. 오케이?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학교 졸업까지 만약에 많이 먼 학생, 나는 지금부터 막한 많이 남았다, 아주 취업하려면 많이 남았다, 근데 영어가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토플이나 IELTS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천천히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언어가 많이 늘수 있는 방법은 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휴학했다 지금, 나는 지금 휴학한 상태로 토스 뭐 토익 다 끝났다 이런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실강에 스피킹 캠프라는 게 있어요. 평범한 미국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누구예요? 이제 토스 점수 나오기 전에 토스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토스 점수 나오고 나면은 영어 선배가 되는 거예요. 지인이 되는 거지. 오픈 카톡 해커스세이 알고 있죠? 영어에 대한 모든 고민 그리고 상담 쌤님에게 하셔라. 자, 그럼 좋은 성적 나오시길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어디서든지 더 많이 예쁨 받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